네, 안녕하십니까. 예, 부산 꿀터갈비입니다. 날 덥죠. 오늘 제 우리 부산 사랑방에 팥빙수 튀기가 한대 들어왔습니다. 팥빙수 튀기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시범 삼아 짝꿍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한 그릇 먹으려고요. 예, 부산 사랑방에는 이렇게 구독자님들께서 언제든지 오시면은 예, 팥빙수를 한 그릇씩, 예, 과일 팥빙수, 양푼이 팥빙수를 한 그릇씩 예, 무료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셔가지고 날 더운 날 오셔가지고 저랑 대화도 좀 나누고 오셔가지고 시원한 팥빙수 한 그릇씩 들고 가세요. 예, 많이 많이들 찾아오셔가지고. 안에 지금 얼음이 없습니다. 얼음이 없으니까 잘안 나오네요. 지금 급하게 시범 테스트 한다고 지금 얼음이 제가 뭐 냉동실에서 살짝 올라왔던 걸 하니까 그 가얼음이 있어야 되는데 가얼음이 없다 보니까 지금 작동을 잘못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너무 크거든요. 이 얼음 알이. 지금 이런 걸 열어놔가지고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가얼음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얼음이 좀그 상태가 안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나름으로 준비를 지금 이렇게 지금 조금씩 하고, 뭔가 재밌는 그런 거리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씩 기다리다 보면 또 코로나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볼 테니까, 또, 시간이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살아갈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같이 천천히 즐기면서, 즐겁게, 재밌게, 그렇게 저랑 같이 이쁘게 잘 들고 갑시다. 감사합니다. 팥빙수 한 그릇 드시러 오세요. 오시면 제가 맛있게 말아갖고 한 그릇씩 드리겠습니다. 자, 드디어 팥빙수, 예, 팥빙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나옵니다, 진짜. 제가 얼음을 조금 잘게 부숴줬습니다. 자,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이 맛있는 과일 팥빙수를 제가 우리 사랑방에 오시는 모든 언제든지 방문하십시오. 대신에 앉아 코로나가 좀 끝나야 되겠죠. 저도 다다 8월 중순인가 8월 둘째 주인가 아마 제가 그 주사를 맞게 돼 있거든요. 저도 일단 주사를 맞아야 되니까. 자, 우리 다 이제 주사 맞고 나면 예, 우리 요 사랑방에 모여 가지고 제가 하던 이것저것 지금 많은 몇 가지 이벤트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뜻이 있는 분들은 다 오셔 가지고 자리를 같이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가 같이 늙어가면서 그냥 사람 만난다는 게또 좋은 인연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또안 만나갖고 어디 사는 거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그런 자리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우리 코로나 끝날 때까지만 조금만 참고 기다립시다. 저는 오늘 날이 너무 더워서 요 팥빙수 한 그릇 시원하게 말아가지고 한번 먹고 그렇게 또 요리 배우러 요리 학원으로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이 무지 너무 더우니까 건강 유념하시고 잘 지냅시다. 예, 같이 예쁘게 잘 늙어 갑시다. 예, 감사합니다. 길을 살리자, 마음을 열자, 혼을 키우자. 얍. 예, 바이바이. 여러분 사랑합니다.